안녕하세요.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촬영일 기준으로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쵸. 어느덧 마무리가 되고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의 운기를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년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윤석열 대통령님이 잘 해나갈 수 있을지, 위기의 난간을 잘 헤쳐나갈지. 고민들이 많은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항상 부동산 떨어지는 뉴스는 나오고, 금리 인상한다는 뉴스는 또 나오고, 국민들의 물가 수치는 올라가고, 그래서 좀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뉴스에서 다뤄지는 것 같아서, 뭐 하나 조금 이제 빗볼 구석이 없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가라는 단체에 묶여 있는 만큼, 나라에서 이렇게 잘 대처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이렇게 좀더 용이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좀 경제적인 부분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나라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잘 헤쳐나갈지 한번 공수를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우리 내년 이제 개묘년 같은 경우에는 이른 아침에 이제 요즘에 날씨처럼 이제 눈이 많이 날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눈을 억지로 치우고 뭔가 행동을 나서기보다는 이 사태를 좀 관망을 하면서 집에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앉은 자리에서 뭔가 많은 일사들을 이루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런 이제 관점 속에서 우리 이제 윤석열 정권 속에서 우리나라가 잘 대처를 할지 일단 공수 먼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일단은 호박기도 한번 뽑아볼게요. 오, 일단 빨간기가 나왔고, 하지만 초록기가 이빨이 나왔다. 내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운기를 점쳐본다면은, 정권 입장에서 대처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성과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권 차원에서 장려하거나, 이렇게 우대해주지 않았던 분야에서 빗볼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까 금방 제가 깃발을 뽑은 것처럼 위기를 잘 타개를 해 나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정권 차원에서 대처했던 일들에 대해 성과가 나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의 반감은 계속 올라가는 기운이 크고요. 하지만 국가적인 위상은 또 같이 이제 높아지고 타개를 하는 그런 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별탈 없이 넘어가겠지만 정권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이제 능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 정도 공수를 크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권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할때 타이밍을 놓친다라는 말씀을 가장 크게 하세요. 조금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미리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비하고 대비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 조금 이제 미리미리 예견하고 예언하는 능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수습을 하나 하고 나면 저기도 바쁘고 여기도 바쁘고 하는 형태입니다. 뭐 이거를 예로 들기는 좀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도 이제 이태원 참사 사건이 일어났죠. 사실상 그런 부분도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이태원에 대해서 뭐 이제 경찰의 뭐 병력을 좀 대처를 했다면은 좀 나아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저도 있긴 합니다. 이제 아무튼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하는 부분들이 예방적인 부분을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남들한테 말하기 싫은 비밀들이 좀 많이 드러나는 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뭐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연예계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이제 나라의 그런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나의 이제 좀 감추고 싶었던 뭐 세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탈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하나쯤은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수면 위로 드러나는 그런 형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뭐 게이트라든지 뭐 이렇게 어떠한 루머를 생산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지 않겠나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저 이제 좀 이슈는 뭐냐면은 좀 입지가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정권 차원에서. 지금도 사실상 조금 뭐 데드 크로스 라인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지지율이. 내년에는 이
지금 라인도 조금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내 입지가 축소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 공수만으로, 운기만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런 사주 자체가 제가 이 말하면 또 논란이 되겠지만 배우자 자리에 또 좋은 기운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타개를 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움이 처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힘으로, 덕으로 이거를 좀 극복해 나가는 운기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런 것들은 뭐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아, 이렇게 내년에 이런 정권이 펼쳐지겠구나, 방향성이 펼쳐지겠구나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시위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다라는 말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내년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맞이해서 잘 헤쳐나갈지 공수를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뭐 이런 것들을 올릴 때 정치적인 색깔을 빼고 그래도 우리나라라는 큰 배를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과 그런 이제 모임이 있는 곳이 청와대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리다 보니까, 대통령님의 자리다 보니까 그래도 잘 헤쳐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좀 위기 속에서 뭔가 빛볼 일이 생기고 그나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어려운 상황들을 잘 타개해 나가는 그런 근본이 되기 때문에 좀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으니까 우리 국민들도 내년에 좋은 일들만 많이 있으시기를 하늘도 영도 열심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